잠깐만 잠깐만 왜 축구 선수야? 이유가 있습니다. 바로 이유는 이겁니다. 확인해 보시죠. 계양산의 정기를 갖고 국가대표 선수가 됐던 이천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어릴 때부터 봤던 계양, 지금의 계양 큰 변화가 없다고 많이 느꼈었고 그래서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. 정말 인천 계양이 행복해져야 인천이 행복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원희룡 후보님을 지지하고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고요. 저도 이 결심을 하는데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. 누구를 지지하고 뭘 했던 또 와이프도랑 엄청 좀 싸우기도 했고 운동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원 후보님과 계양 곳곳을 누비면서 인사드리고 꼭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천수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이거 지금 영상 딱 보시면 뭐 제가 뭐 설명을 굳이 안 해도 그렇구나. 이천수 전 선수가 계양을에 출마한 원희룡 전 장관을 도와주기로 한 모양이구나.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이천수 전 선수가 원희룡 전 장관의 계양을 이번 출마와 관련해서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는 소식인데 김용훈 대변인님 좀 뭐 그 좀 긍정 영향이 좀 미칠 수 있을까요? 좀 어떻게 보세요? 워낙 이제 이번에 계양을 선거가 접전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화제가 될 거고요. 그리고 어쨌든 인지도가 있는 이제 이천수 선수가 후원회장을 한다. 그러면 원희룡 후보를 굉장히 지지한다. 이제 이런 인식이 있고요. 근데 이제 이천수 선수가 또 인천하고 좀 인연이 있는 게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라고 해서 이제 인천시가 운영하는 그 축구팀의 선수였습니다. 그래서 그렇군요. 2010년 송영길 시장이 시장일 때도 굉장히 이송영 시장하고 좀 가까웠고요. 계속 이제 인천 지역에서 정치인이나 이런 또 사회적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이천수 선수가 그동안에 뭐 지역에서 교류해왔던 이런 힘들이 또 원희룡 후보에게 상당히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래서 어쨌든 저 지역은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천수 전 선수가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. 2002년 월드컵에서 히딩크 신화를 썼던 것처럼 2024년에는 계양 히딩크 원희룡과 역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.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. 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이제 48일 선거가 남았으니까 지켜봐야 할 터인데 아까 왜 이천수 전 선수랑 원희룡 전 장관이 오늘 원희룡 전 장관의 캠프 사무실에 함께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뭔가 눈치가 빠르신 뉴스웨이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들은 뭔가 포인트 하나를 찾아내셨을 거예요. 맞지요, 맞지요. 역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감들이 빠르세요. 자, 맨 좌측에 원희룡. 중간에 이천수, 맨 오른쪽에 누구? 윤형선, 전 국민의힘 계양을 당협위원장. 사실 그동안 좀 반발을 했었죠. 아니 윤형선 내가 여기 뛰던 지역인데 갑자기 웬 뭐 원희룡이야? 이런 반발을 했는데 윤형선 전 당협위원장이 오늘 원팀을 선언했답니다. 저는 오늘부터 원희룡과 패밀리입니다. 식구입니다. 윤형선 저는 원희룡을 돕겠습니다. 서정호 변호사님 어떠할까요? 지금 이제 그 대한민국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이제 이재명이라는 돌덩이 하나를 치우겠다. 아이쿠야. 이래서 출마했지 않습니까? 근데 백지장도 맞들면 도움이 돼요. 근데 이재명이라는 돌덩이 치우려면 혼자 이게 들려면 좀 무겁죠. 아이쿠야. 무거운 돌이에요. 예. 이럴 때 여러 사람이 들어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. 이천수도 들어주고 윤형선도 들어주고 그다음에 유동규 본부장도 나중에 사퇴해서 들어주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돌을 같이 치워주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? 예. 제가 보기에 이천수 이분은 이제 축구로도 인지도 높지만 또 이제 고향 발전 고향 아닙니까? 예. 저는 상당히 그 원희룡 장관에게 천군 만마다 이렇게 봅니다. 알겠습니다. 글쎄요. 먼저 선거 결과는 절대 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. 그렇지요. 예. 아마 지켜보도록 하고.